지상화력의 최강자로 군림하는 K-239 천무가 이번에는 해상화력으로 진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천무는 단번에 축구장 4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살상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239mm 유도로켓을 사용하면 80km 이상의 사거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의 구룡에서 사용하는 130mm 로켓을 장착하면 한 번에 40발의 로켓을 발사할 수 있어 지상화력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무기체계입니다. 강력한 화력을 보유한 다연장 로켓 천무는 한국 포병의 자존심으로 불리며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의 수출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천무가 이번에는 지상 표적이 아닌 해상 표적마저 초토화할 초강력 무기로 성능 개량에 착수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진행하는 천무의 성능 개량은 미국 등 극히 일부 군사 강국만 가지고 있는 기술로 움직이는 적의 함정을 지상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으로 격침할 수 있도록 만드는 대함 탄도미사일입니다. 더욱 이 천무의 이번 개량은 단순히 바다 위에 떠 있는 소규모 함정을 제압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중국의 항공모함마저 격침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춰 한국 화력을 한 차원 더 강력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를 모으며 강화된 성능을 바탕으로 천무의 수출 경쟁력이 더욱 탄탄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진화하는 천무에 대한 탄도미사일 개량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지난 2024년 6월 미국은 한 무기체계의 시험발사 성공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중국의 해양굴기를 완전히 제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당시 미국이 공개한 무기는 에이테킴스보다 2배 이상의 사거리를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진 프리즘이었는데 미국이 프리즘의 시험발사를 대대적으로 과시한 이유는 시험에 사용된 표적이 빠른 속도로 이동 중인 해상 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프리즘의 전신인 에이테킴스는 지대지 공격에 운용 초점을 맞춘 미국의 전술 탄도미사일이며 에이테킴스보다 더욱 긴 사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1순위 목표였던 프리즘 역시 개발 초안은 하이마스에서의 운용을 전제로 한 전술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리즘을 지상의 표적이 아닌 해상의 표적을 그것도 이동하고 있는 표적을 상대로 시험했다는 것에는 다분히 중국 해군을 의식한 미국의 전략적 판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점차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국 해군을 상대로 미국은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등에 이러한 장거리 타격 수단을 설치하고 중국 해군을 원천 봉쇄할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프리즘을 다수의 동맹국에 배치하고 해상 표적을 원활하게 타격하게 된다면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중국 함대는 자연스레 많은 전력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러한 무기체계는 대함탄도미사일로 지칭되고 있으며 강력한 성능의 ASBM은 적성국의 항공모함조차 격침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다른 유형의 탄도미사일과 달리 해상에서 빠르게 이동하는 표적을 추적하고 타격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난이도가 매우 높은 무기체계인데요. 미국은 프리즘의 해상 타격 능력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며 중국의 해상 전력을 제압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현재 미국 해군은 중국 해군에 비해 점차 보유 함대의 수량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미 약 100여 척 수준의 규모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중국산 함정의 성능이 부족하고 미국의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증가하는 중국 함정을 상대하기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국 함정을 타격할 수단의 개발을 지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 함대를 상대하기 위해 이러한 무기체계를 연구하고 있는 모습은 서해를 두고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도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중국이 세 번째 항공모함의 개발을 완료하고 곧이어 네 번째 항공모함의 개발까지 착수한 상황에서 한국도 중국의 항모전단을 상대할 전력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무기체계를 우리 대한민국도 곧 갖추게 될 예정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미국의 하이마스와 전술탄도미사일 체계와 유사한 천무를 보유하고 있는데 천무의 수출 버전인 호마르K에 보급하는 미사일에 함정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다는 계획이 발표된 것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프리즘처럼 천무와 전술미사일 체계를 해상타격에 활용한다면 해양안보를 위협하는 중국에 맞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균형을 유지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전망인데요. 현재 폴란드가 천무체계에 사용하는 미사일은 사거리 80km 수준의 CGR
CR-80과 사거리 290km 수준의 CTM-290이 있습니다. 두 미사일 체계는 GPS와 INS를 활용한 유도 기능만을 장착하고 있어 정지된 표적에 대해서는 10m 이내의 오차로 정밀한 타격이 가능하지만 이동 표적을 타격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은 체계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기에 적외선 탐색기를 추가하여 적성국의 함선을 추적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해상 표적을 타격할 수 있게 개량할 계획입니다. 적외선 추적 방식은 함선이 가동되면서 나오는 배기열 등을 추적할 수 있으며 적의 전자전 공격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외선 추적 방식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레이더 유도 방식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은 레이더 전파를 추적하는 적의 탐색기에 쉽게 발각되거나 전자신호를 재밍하는 방식을 통해 쉽게 무력화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단점을 상쇄하고 보다 뛰어난 추적 능력을 탑재하기 위해 한국은 적외선 추적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한국이 천무와 함께 수출한 CTM-290에 해상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다면 발트해에서 러시아의 위협을 막아야 할 폴란드나 페르시아만 일대에서 군사 분쟁을 방어해야 할 사우디아라비아, UAE는 천무를 통해 전략적 이점을 하나 더 얻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천무의 수출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수출형 미사일을 ASBM으로 개량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유럽, 중동의 국가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도 한 단계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ASBM의 가장 큰 강점은 단순히 소형 함정 이외에도 적성국의 항공모함까지 타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둥펑21을 개량하여 ASBM으로 활용하는 것도 미국의 항공모함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며 미국이 프리즘을 활용하여 중국의 해상 진출을 봉쇄하려는 것도 지속해서 늘어가는 중국의 항모전단을 견제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다수의 호위함과 구축함, 순양함의 보호를 받는 항공모함이 한두 발의 ASBM에 격침되긴 어렵지만 이러한 무기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항모전단의 움직임을 견제할 수 있으며 또한 항공모함을 직접적으로 격침하지 못하더라도 지상에서 해상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전술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서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 북한과 언제든 군사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대함전력의 확충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데요. 한국이 천무를 기반으로 ASBM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면 서해를 넘나드는 중국의 함대를 상대로 보다 수월한 방어가 가능해집니다. 현재 한국이 ASBM으로 성능 개량을 준비 중인 CTM-290은 한국이 개발한 KT-JIM2를 기반으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의 수출 규정에 맞춰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개량한 미사일입니다. 다시 말해 CTM-290에 적외선 탐색기를 장착하고 ASBM 개발이 성공하게 되면 CTM-290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KT-JIM2에 동일한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한국은 이미 KT-JIM 시리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정지되어 있는 해상 표적을 정밀하게 타격하는 데 성공한 전례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KT-JIM을 ASBM으로 개량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많이 받았지만 해당 시험은 어디까지나 정지된 표적을 타격했다는 점에서 이동 표적에 대한 타격 능력이 중요한 ASBM으로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본격적으로 탐색기를 개발 장착하기로 선언한 이상 이제 한국이 ASBM을 보유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요. 한국이 ASBM을 보유하면 중국은 태평양 진출은 고사하고 서해를 넘는 것조차 쉽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서해는 인천을 기준으로 중국까지 동서로 약 470km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좁은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KT-JIM2는 300km 이상의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해안과 인접한 주요 도시에 천무를 배치하면 서해를 통해 한국을 위협할 수 있는 적성국의 함정 대부분은 한국의 사거리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KT-JIM2보다 한 단계 더 강력한 성능을 가진 KT-JIM3가 2024에서 2028 국방중기계획안에 따라 6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ASBM도 사거리와 파괴력이 확장될 예정입니다. 비록 중국의 항공모함이 기술적으로 온갖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이에 맞대응할 수 있는 규모의 함정을 가지지 못한 우리 대한민국에겐 앞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점차 해군력 유지에 힘을 쓰기 어려운 미군에게도
중국의 존재는 점차 더욱 부담스러워질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중국의 패권 경쟁에 맞서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며 유사시 80%의 병력을 급파할 수 있도록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안보 위협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끊임없는 전력 증강과 신무기 개발에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천무의 수출형 모델을 기반으로 탄생을 알린 ASBM은 그 시작점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한층 더 강력해진 방산무기와 함께 대한민국의 군전력을 강화해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9월 12일 미 핵잠 공백 영상입니다. 한화오션이 미국 해군 함정 MRO 시장 진출을 위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해외 방산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국내 조선업계가 미국 현지 조선소를 인수한 데 이어 연 20조 원 규모의 미 함정 MRO 시장에 한화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한화오션이 국내 조선소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해군의 함정 유지보수 정비 사업을 수주한 것인데요. 지난달 22일 한화오션은 미국 해군 보급체계사령부와 함정정비협약 MSRA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한화오션은 향후 5년간 미국 해군이 규정한 함정에 대한 MRO 사업을 참여하게 되었으며 K해양방산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MSRA는 미 함정의 유지보수와 정비를 위해 미국 정부와 일반 조선업체 간의 협약인데요. 당연히 MSRA가 주는 의미 자체가 미 해군 함정 정비에 관한 품질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인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 해군의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MSRA를 획득한 기업은 미 해군의 다양한 함정 정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으로 한화오션이 보유한 함정 기술력과 정비 역량을 북미 시장에서 입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MSRA 인증에는 통상적으로 1년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요. 한화오션의 경우 올해 1월 MSRA를 신청했고 지난 4월 말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 실사를 거쳐 최근 최종적으로 협약 체결에 성공했으니 대략 7개월 만에 인증을 받은 셈입니다. 미국 함정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던 한화오션은 지난 7월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상업용 도크를 보유한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습니다. 이는 미국 함정 시장 진출과 함정 MRO 수행을 위한 사업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인데요. MSRA까지 획득한 한화오션은 세계 최대 방산 시장 진출을 위한 확고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한화오션이 수주한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 창정비 사업은 대략 4만 톤 규모로 한화오션은 이번 수주를 통해 연간 약 20조 원 규모의 미 해군 함정 MRO 시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계약에 따라 미 해군 군수 지원함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화오션의 거제 사업장에 입항해 전체 정비와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조선소의 플로팅 설비를 활용한 육상 정비 작업도 이루어질 예정이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입지와 기동성을 함께 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노리는 것이 MRO 사업만이 아니라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미국은 해상에서의 패권 경쟁에서 중국에 밀리고 있다는 경고를 이미 여러 차례 받은 상태입니다. 중국은 빠르게 해군력을 강화하며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태평양 지역 전체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의 해군력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특히 잠수함 전력의 부족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자국의 해군력 강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핵잠수함 전력의 공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바로 시울프급 핵잠수함입니다. 미국은 냉전 당시 소련을 상대로 하기 위해 시울프급 핵잠수함을 개발했으나 냉전이 끝나면서 해당 프로젝트는 결국 단 세 척만 생산되고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이는 미국 해군의 큰 실책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만약 미국이 당시 프로젝트를 중단하지 않고 시울프급 핵잠을 계속해서 생산했다면 지금의 중국 패권 위협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시울프급은 그 성능 면에서 매우 뛰어났으며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었지만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 변화로 인해 해당 프로젝트는 축소되었고 이는 결국 현재 해군력 공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급 잠수함 프로젝트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미 해군의 최신형 공격 잠수함으로 기존의 로스앤젤레스급이나 시울프급의 후속 모델로 다목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세대교체형 잠수함입니다. 버지니아급은 스텔스, 장거리 작전 능력, 정밀 타격 능력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해군의 대잠수함전, 대함전, 지상 목표물 공격, 정보 수집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버지니아급은 다양한 전자전 시스템과 정보 수집 장비를 탑재하고 있으며 적의 통신망을 교란하거나 해저 감시 시스템을 통해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공격력도 우수해 토마호크 미사일과 같은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제공하는 수직 발사관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의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높은 건조 비용으로 인해 대량 생산이 어려웠던 시울프급에 비해 버지니아급은 성능과 비용 간 균형을 맞추어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2020년 기준 약 27억 달러, 한화 3조 6천억 원의 비교적 저렴한 건조 비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부담됐는지 버지니아급의 개발 완료 시점은 계속 뒤로 미뤄지고 있는데요. 반면 잠수함 분야에서 미국의 강력한 경쟁국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은 실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미국보다도 건조 속도가 느리지만 러시아의 야생급 잠수함은 버지니아급과 마찬가지로 다목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최신형 공격 잠수함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버지니아급에 필적하는 우수한 무장 시스템과 스텔스 성능을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다행스러운 점은 전쟁으로 인해 돈줄이 마른 러시아가 이 프로젝트를 언제 완료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미국이 진짜 걱정하는 것은 중국산 잠수함입니다. 중국은 급격하게 잠수함 전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공구사형은 중국 해군의 전략적 핵잠수함으로 미국의 잠수함 전력 확장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개발한 만큼 최소 버지니아급과 버금가는 수준의 파괴력과 완성도를 보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프로젝트 지연으로 인해 미국의 해상 패권 유지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미국이 당면한 핵군력 공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많은 전문가와 외신은 대한민국의 역할론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한국 해군은 KSS-3 장보고 3급 잠수함을 통해 독자적인 잠수함 전력을 구축하고 있으며 버지니아급과 같은 고성능 잠수함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해양에서의 전략적 거점 확보 및 해상 우위를 위해 더욱 효율적이고 스텔스 성능이 우수한 잠수함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미국 내에서도 이런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바탕으로 중국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버지니아급과 같은 최신 공격 잠수함의 운영 기술 및 정보 교류를 통한다면 기술적 성과의 벤치마킹을 통해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자국의 잠수함 전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해군력 공백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미국의 고민 역시 한방에 해결되는 것 역시 자명할 것입니다. 물론 현재도 미국은 호주 핵잠을 허용한 데 이어 이젠 일본의 핵잠 건조까지 묵인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와 중국의 무역 규모나 의존도를 볼 때 핵심 기술을 호주에 넘겨주는 것은 너무 안이한 태도로 보이며 이는 전범국이란 낙인이 찍힌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2000년대 초부터 핵잠 설계와 건조 연구를 해왔고 중국을 전방위로 견제해야 한다는 명분도 충분하지만 한미원자력협정이란 걸림돌에 가로막혀 핵잠수함 도입에 제한이 걸린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 해군의 잠수함 건조 및 유지보수 분야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미국의 핵잠수함 전력 강화를 돕는다면 한국과 미국이 서로 윈윈하는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전술의 뜻 한국은 새로운 방위산업 기술을 습득할 수 있어 좋고 일손이 모자란 미국은 세계 최고의 생산 설비를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 전략적 이점을 취할 수 있으며 미국 역시 핵잠수함 전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은 해상에서의 패권 경쟁을 가속하며 미국과 한국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해군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과 미국의 큰 군사적 도전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의 항모전단과 핵잠수함 전력 강화는 그들의 해상 지배력을 크게 확장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한국과 미국 모두가 방관한다면 중국의 해상 패권의 도전은 실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의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요. 미 해군이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핵잠수함 전력을 강화한다면 이는 중국의 해상 패권 도전을 견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9월 3일 미 항모위기 영상입니다. 오늘날 미국이 강대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패권을 좌우하는 힘을 보유하는 데는 항공모함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항공모함은 다른 군함과 달리 해상에서의 작전에만 전력을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전투기, 폭격기, 정찰기, 전자전기 등을 투입하여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다른 군함보다 전략적 가치가 몇 배나 더 큰 군함입니다. 미군은 세계 각지에 항모전단을 파견하여 글로벌 해양 지배력을 유지해왔으며 동맹국을 지원하고 적대국의 군사적 행동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대규모의 항모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현재 11척의 항모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실제 작전에 투입되는 항공모함은 서너 척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전체 항공모함 보유량 중 서너 척만 작전에 투입하는 것은 1대 3 원칙 때문입니다. 전체 항공모함 중 3분의 1은 임무 배치, 3분의 1은 임무 지역으로 이동 또는 귀환, 나머지 3분의 1은 유지보수로 나눠서 운용하는 원칙에 따라 작전을 수행하는 항공모함은 서너 척 정도만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의 해군이 끊임없이 팽창하는데 반해 미국의 항모는 점차 운용 부담이 늘어가고 있는 건데요. 미국은 조선업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번 유지보수에 들어간 항공모함이 다시 임무에 투입되는 데까지 적게는 1, 2년에서 많게는 5년 이상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전에 투입된 항공모함들은 이전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임무를 수행해야 하고 이는 곧 투입된 항모들의 임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유사시에 작전 투입 가능 항모를 최대한으로 올려도 5에서 6척 이상의 항모를 투입할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국 등의 적성국이 군사 도발을 감행하여도 예전만큼 미 항모가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주장이 미국 내부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태평양 일대에 3주 이상 항모를 배치하지 못하는 미 해군의 상황이 이를 방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도 평시에 5-6척, 유사시에 8-9척 수준의 항모가 동원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전체 항모 보유량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반면 중국은 꾸준히 항공모함을 건조하며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국이 건조한 항공모함은 총 3척으로 11척을 보유한 미국에 비해 수량 측면에서 한참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실전에서 성능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이 보유한 3척의 항공모함이 실제 전투에서 어느 정도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지도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벌써 4번째 항공모함의 건조에 착수했으며 해군뿐만 아니라 해경에서도 항공모함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측의 주장에 따르면 건조에 착수한 네 번째 항공모함은 약 80여 대의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기에다가 해군의 항공모함처럼 다른 함선, 항공기, 작전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이른바 해경 항공모함까지 공개했는데요. 중국은 해군 이외에도 해경과 해상민병대를 적극적으로 투입하여 남중국해 일대에서 깽판을 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만약 중국이 해군의 항공모함 이외에도 다수의 드론과 공중전력을 탑재한 해경 항공모함을 동원하여 서해, 남중국해, 대만 해협 등에서 군사적 행동을 감행한다면 이는 한국과 주변국의 해상 안보를 크게 위협하는 도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중국이 항모 전력을 증원하면서 해상 패권을 장악하려는 각종 도발을 아끼지 않는 이 시점에 태평양에서 미 항모 전력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은 한국의 입장에서도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도 제대로 된 항공모함을 갖추고 중국의 함대를 상대할 수 있는 체급으로 해군을 더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2024년 기준 전 세계에서 5위의 해군력을 자랑합니다. 가히 충무공의 후예라는 해군의 별명이 부끄럽지 않은 수준의 해군력 순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해군력 확장에 맞서 한국의 영해를 수호하기에는 보유한 함정들의 규모가 상당히 작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충남급 호위함은 4,300톤급 만재배수량을 지니고 있으며 정조대왕급 구축함은 12,000톤급 만재배수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충남급과 정조대왕급 모두 각각 호위함과 구축함 분야에서는 그다지 작은 규모가 아닌 것은 맞지만 문제는 중국 해군이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전단을 구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랴오닝함과 산둥함은 각각 7만 톤 내외의 만재배수량을 갖추고 있고 푸젠함은 8만 5천 톤급의 만재배수량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호위함과 구축함만으로
적을 밀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와 중국의 전투기가 연일 카디즈를 침범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투기는 F-15K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되는데요. 하지만 미군의 항모가 태평양에서 작전을 진행하는데 공백이 발생하고 중국이 항모 보유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한국도 이제는 항모 도입을 더는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한국은 항모전단을 구성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제대로 된 항모전단을 형성할 함정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항모전단은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한 척의 핵잠수함, 다수의 구축함과 순양함, 이를 지원하는 보급함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항공모함에서 운용할 항공기와 항공단까지 갖춰져야 제대로 된 항모전단으로 부를 수 있는데요. 그리고 한국은 이러한 항모전단을 구성할 잠수함과 호위함 전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이미 80% 이상의 국산화율로 3,600톤급의 디젤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갖췄으며 여기에 더해 핵잠수함 개발을 위한 소형 원자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은 19.75%의 우라늄 농축도를 가진 저농축 연료를 사용하여 농축도 20%를 넘기지 않아 국제 규정에 저촉되지 않고 핵잠수함을 운용할 수 있도록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모전단의 선두에서 항모를 호위할 핵잠수함 개발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한국은 세종대왕급 구축함을 3척 운용하고 있고 정조대왕급 구축함 3척과 KDDX 6척을 추가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이지스 구축함 전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부터는 미국의 테이콘데로가급 순양함 등에서 사용하는 AN-SPY-1 계열의 레이더를 탑재하여 적의 탄도미사일을 신속하게 추적하여 격추할 수 있는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급, 충남급 호위함을 뛰어넘는 차기 FFX 배치포 사업까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항공모함을 보호할 구축함과 호위함 전력도 얼마든지 운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항공모함에서 운용할 수 있는 KF-21의 함재기 버전도 준비 중인데요. 이미 2022년 9월에 KF-21N의 목업을 공개했을 정도로 이전부터 보라매를 함재기로 운용할 수 있는 성능 개량을 구상해둔 상태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항공모함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전단을 구성할 전력을 언제든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배수량을 지닌 항공모함을 개발할 것인지 결정하고 예산을 책정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중국이 건조한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이 7만 8천 톤의 경하 배수량과 8만 5천 톤의 만재 배수량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도 중국 해군과 대등한 체급의 해군 전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7만 톤급 규모의 중형 항모가 필요합니다. 해군은 직접적인 무력 수단을 사용하여 적성국의 군함을 침몰시키기 전에 우선 밀어내기 전략을 통해 적을 퇴각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적성국의 함정과 비슷한 규모를 갖추어야만 밀어내기 전략을 원활하게 구사할 수 있으며 중국이 최소 7만 톤급에서 8만 5천 톤급의 항모들을 도입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한국도 7만 톤급의 중형 항모를 보유하는 것이 4만 톤급의 경항모를 보유하는 것보다 더 나은 판단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은 항공모함의 개발을 우선순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미 해군의 항모 위기를 반면교사로 삼아 한국의 영예를 수호할 든든한 항공모함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꺼내튜브였습니다.